936년, 견헌의 요청을 받아들여 백제를 토벌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킨 왕건은 곧바로 태자 왕무와 박수리를 불러 군사 1만을 내어주고 선봉을 맡게 했으며 곧바로 고려 전군을 동원해 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은 군대를 네 갈래로 나누어 총병력 약 8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일리천, 즉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일대로 진출했는데 백제도 이에 호응하여 전 병력을 동원 약 6만의 군사를 이끌고 일리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양측의 군대는 일리천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기 시작했고 군사들의 발걸음으로 일어난 흙먼지가 사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 좌군을 맡고 있던 일부 장수들이 강 건너에 있는 견헌을 보자 창을 버리고 와서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모습을 본 백제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감히 진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건은 투항한 백제 장군들을 위로하며 신검의 위치를 묻자 이들은 신검이 중군에 있으니 양 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일시에 들이치면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였고 왕건은 곧바로 군사들에게 명해 진격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결국 고려군이 일시에 백제군에게 들이닥치며 전투가 시작되었으나 백제군의 우군을 맡고 있던 박영규마저 고려군에 투항, 백제군을 향해 창끝을 돌리기 시작하니 혼란스러워진 백제군은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로 인해 백제군은 3,200명이 포로로 붙잡히고 5,700명이 전사했으며 신검은 고려군의 포위망을 가까스로 벗어나 퇴각하게 됩니다. 신검은 추풍령을 지나 탄령을 거쳐 황산군, 즉 충청남도 논산시까지 도망쳤으나 자신을 따라온 백제 장수들과 병사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검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검을 사로잡기 위해 쫓아온 고려군에 의해 포위되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자신이 이끄는 장수들과 함께 고려에 항복, 일리천 전투도 고려군의 대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왕건은 투항한 백제 장수들을 모조리 처형하여 견헌의 억울함을 달래주었으나 신검에게는 아버지 견헌에게 효를 다할 것을 명하곤 살려주게 되는데 가장 죽어야 할 맏아들이 살아있으니 견헌은 결국 화병이 나서 얼마 뒤 병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해 12월 송악으로 돌아온 왕건은 문무 백관들에게 조화를 받으며 삼국이 통일되었음을 선포하였고 새롭게 건국된 고려는 이후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 약 474년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분 순삭 한국사 채널 알고TV 운영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후삼국시대 편이 이번 8화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당초 7월 15일 고려시대를 완결하고 곧바로 후삼국시대를 시리즈로 제작하려 하였으나 워낙 방대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떠한 분량으로 조절해서 영상으로 제작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제작되었던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국왕 순서에 따라 제작하면 되었기 때문에 기획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후삼국시대는 한 편의 소설처럼 통으로 제작을 해야만 했었기에 이제서야 업로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전문가분들께서 후삼국시대 인물 열전을 정리한 걸본 적이 있는데 등장인물만 1,000명에 다다를 정도로 정말 방대한 양이라는 것과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이야기를 맞추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추리고 추려서 최대한 간단하게 제작하려고 하였고 불필요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제외하거나 압축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은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후삼국 시대는 발해의 존재로 인해 남북국 시대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고 통일신라 시대라는 표현도 점점 삭제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음 시리즈로 시작이 될 영상은 발해 또는 신라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나 지금 시점부터는 남아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시대라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할지 또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고조선 시대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할까 고민 중에도 있으니 아무쪼록 늦지 않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으며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